옛날 대구 예현리에 유시성을 가진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성고운 여인을 만나 혼인을 하였지만 몇 해가 지나도 자식이 없어 부부는 늘 슬퍼하였습니다. 아내는 매일 자식 하나만 생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밤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보면 집 옆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을 테니 그 나무를 정성스럽게 키우면 바라던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하였습니다. 아내는 퍼뜩 잠에서 깨어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고 날이 새자마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뛰어나가 집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전에는 없었던 조그마한 배나무 한 그루가 집 옆에 단정하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씨 부부는 그날부터 물을 주고 거름도 주며 마치 자식을 키우듯 온갖 정성을 다해 배나무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잘 보살폈더니 어린 배나무는 한 해가 다르게 쑥쑥 자라기 시작했고 유난히 잎이 무성해진 어느 해 드디어 아내는 태기를 느꼈습니다. 달이 차자 부부는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후 2년이 지나 둘째 아들까지 태어났습니다. 유씨 부부는 이 모든 것이 배나무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정성껏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나무 덕분에 큰 기쁨을 얻었다며 마음씨 좋은 부부를 축하해 주었고 부부는 배나무를 두 아들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유씨는 자신들이 바라던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욕심 없이 베풀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부부의 정성 덕분인지 두 아들은 아무 탈 없이 잘 자랐고 그들이 장성하자 두 형제 모두 천석군과 만석군 부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는 부자가 되어서도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항상 어려운 이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형제가 사는 마을과 그 근방에서는 그들의 선행을 모르는 이들이 없었고 덕을 본 사람들이 많았기에 형제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고 3대에 이르자 집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마음씨 좋고 베풀기 잘하는 유씨 집안에 심성이 고약한 자손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자손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전혀 딴판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 떵떵거리고 살면서도 욕심이 많고 매우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칠을 굶은 거지가 구걸을 하며 다니다가 자손의 집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종은 쌀 한 톨 베풀지 않는 주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거지를 내쫓으려 했고 거지는 종에게 매달리며 간절히 애원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유씨 자손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지는 그를 보자 더욱 굽신거리며 매달렸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밥 한 술만 주십시오. 그러자 자손은 너희 같은 놈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내 놈에게 줄 밥은 한 톨도 없다고 벌컥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들고 있던 쪽박을 빼앗아 발로 자근자근 밟아 깨버렸습니다. 밥 한 톨 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까지 깨버리니 놀라고 화가 난 거지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거지는 망연자실하다가 자기가 받은 대로 되갚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유씨 집안이 부자가 된 것은 모두 배나무 덕분이라는 말을 하던 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거지는 밥줄과도 같은 귀중한 쪽박을 깨고 자신을 무시했으니 그 집 자손도 같은 처지가 되어보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지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유씨의 집 옆에 있던 배나무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집안 대대로 애지중지하던 배나무가 불에 타니 식구들이 모두 달려나왔고 다행히 나무가 다 타기 전에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배나무를 아무리 정성껏 돌봐도 시들시들하더니 서서히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배나무가 말라 죽기 시작하면서 유씨 집안의 가세도 기울어져 천석군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순식간에 망해버렸고 그 자손도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합니다.